네, 사실 그 수술이 아닌 방법은 기존에는 저희가 필러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필러를 정말 저도 15년 이상을 필러를 코에다 시술하였었는데, 아무리 잘하는 의사가 코에 필러를 넣어도 필러는 시간이 가면서 녹기 마련이거든요. 녹으면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퍼집니다. 자, 그런데 하이코로 이제 불리우는 녹는 실 리프팅은, 코어 리프팅은 얘가 선입니다. 실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세워주고 자연스럽게 라인을 잡아주지만 얘가 시간이 가서 녹아도 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코 시술의 하나입니다. 이 미간 사이에 코가 이제 좀 많이 꺼지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꺼진 부분, 또 콧대, 또코 기둥, 그리고 코 날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의 모든 부분을 다 건드려서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녹는실 코 리프팅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PDO라는 성분의 그 하이코 실을 썼었는데, 얘는 단점이 8개월에서 10개월, 1년 안에 녹아 없어지니까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너무 짧게 간다, 이런 아쉬움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실 성분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제 PCL이라는 거의 2년 가까이 가서 녹는 실이 나왔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이런 시술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